1번 문제입니다. 뭘 마시겠어요? 1번. 제가 만들겠어요. 2번. 주스를 마시겠어요. 3번. 식당에서 먹겠어요. 4번. 한국말을 배우겠어요. 다시 들으십시오. 뭘 마시겠어요? 1번. 제가 만들겠어요. 2번. 주스를 마시겠어요. 3번. 식당에서 먹겠어요. 4번. 한국말을 배우겠어요. 2번 문제입니다. 그 잡지를 어디에서 사셨어요? 1번. 한 권에 5천 원입니다. 2번. 잡지와 신문을 읽었습니다. 3번. 집 근처 책방에서 샀습니다. 4번. 책을 빌리러 도서관에 갔습니다. 다시 들으십시오. 그 잡지를 어디에서 사셨어요? 1번. 한 권에 5천 원입니다. 2번. 잡지와 신문을 읽었습니다. 3번. 집 근처 책방에서 샀습니다. 4번. 책을 빌리러 도서관에 갔습니다. 3번 문제입니다. 이 바지가 많이 커요? 1번. 네, 바지를 많이 샀어요. 2번. 네, 바지가 아주 작군요. 3번. 네, 너무 커서 못 입겠어요. 4번. 네, 이 바지는 아주 비싸요. 다시 들으십시오. 이 바지가 많이 커요? 1번. 네, 바지를 많이 샀어요. 2번. 네, 바지가 아주 작군요. 3번. 네, 너무 커서 못 입겠어요. 4번. 네, 이 바지는 아주 비싸요. 4번 문제입니다. 이 구두 좀 신어봐도 돼요? 1번. 네, 좀 봤어요. 2번. 네, 써도 돼요. 3번. 네, 신어보세요. 4번. 네, 찍어드릴게요. 다시 들으십시오. 이 구두 좀 신어봐도 돼요? 1번. 네, 좀 봤어요. 2번. 네,
써도 돼요. 3번. 네, 신어보세요. 4번. 네, 찍어드릴게요. 5번 문제입니다. 여기가 김영수 시댁 맞지요? 네, 그런데요. 누구시죠? 1번. 친구하고 같이 삽니다. 2번.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. 3번. 택배 회사에서 왔습니다. 4번. 김영수 씨 지금 안 계신데요. 다시 들으십시오. 여기가 김영수 시댁 맞지요? 네, 그런데요. 누구시죠? 1번. 친구하고 같이 삽니다. 2번.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. 3번. 택배 회사에서 왔습니다. 4번. 김영수 씨 지금 안 계신데요. 6번 문제입니다. 아줌마, 여기서 전화카드 팔아요? 1번. 아니요. 카드는 안 돼요. 2번. 아니요. 현금으로 낼게요. 3번. 아니요. 5,000원에 팔아요. 4번. 아니요. 전화 카드는 안 팔아요. 다시 들으십시오. 아줌마, 여기서 전화 카드 팔아요? 1번. 아니요. 카드는 안 돼요. 2번. 아니요. 현금으로 낼게요. 3번. 아니요. 5,000원에 팔아요. 4번. 아니요. 전화 카드는 안 팔아요.